안녕하세요, 요드십니다. What's wrong? 바 인형의 집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Okay. 이 부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빌리지 편에서도 너무 무서웠는데 DLC도 인형의 집은 역시나 무섭습니다. Different. 일단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장난이 아니죠. Okay. This is weird. 일단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장을 해줄게요. 정면으로 쭉 들어가면 이런 홈을 끼워야 되는 문이 하나 있고. Why is there a picture of me? 저는 저 문을 열기가 싫습니다. Playtime. You don't need that junk. Hey, my stuff. 총이 없으면 더욱더 무서워지죠. 딱 봐도 이 인형의 배를 갈라야 됩니다. 다른 방으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뒤에 힌트가 있어요. 로커, 책장 위에 액장, 물건으로 가득한 책상. 여기 장롱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02 적힌 거랑 액자 뒤에 44, 그리고 책상 바닥에 보시면 66. 이렇게 비밀번호를 열어줍시다. 가위가 있죠? 가위로 이제 인형의 배를 째러 갑시다. 바알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돌아가는 길이 더 무섭다는 거. 원래 없었던 손들이 저렇게 있고. 진짜 너무 싫어요. 무사히 왔으면 이제 가위로 배를 갈라줍시다. 어두움이 너무. You know how to play with dolls, don't you? 몰라 임마. Again? What now? 이번에 인형들을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인형 하나 보이죠? 루시라는 인형. 다시 돌아가기 싫지만 문 열고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Someone really went all out. 벽에 낙서도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꽂아서 문을 엽니다. 아우, 문 열 때마다 너무 싫어. 문 열기가 너무 싫어. 가시면 여기 인형놀이가 있습니다. 예. 인형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캐서린 인형이죠. 여기는 인형이 3개가 필요하고 저는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말했지만 돌아가는 길이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씹. 마네킹이네요. 나중에 저게 분명 움직일 것 같아. 딱 봐도 뻔하죠. 언젠간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캐서린을 올려놓습니다. 인형은 귀엽네요. 깔깔거리고. Yeah, yeah, I get it. Fuck you. 짐이 방열쇠를 얻게 됩니다. 인형도 다 쓰고 하시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짐의 방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 문도 빨개. 더 싫어. 누가 이런 방에 살아? 이씨. 야, 이런 방에 살면 제정신에도 사이코가 되겠구만. 딱 봐도 이거 우물 속에 들어가라는 사인이죠. 핵을 제거하고 웃음소리가 귀엽네요. 들어가 줍시다. 도착. 다행히 별로 무서울 건 없이 인형만 있네요. 다행이다.
가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무언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는 게 더 무서워. 왜? 뭐 나올 것 같아. 문 열면 뭐 있을 것 같아 진짜. 빨간 옷.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싫어. 차라리 뭔가 빨리 나와오면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안 나오면 더. 그 방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이 릴리프 있던 방. 오, 낙서가 더 심해졌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네. 자, 다시 들어왔네. 들어와서 다시 저 인형들을 세팅해 줍시다. 인형을 놔주시면. 아, 인형들은 귀여워. 마지막 인형이 나오네요. 흑발 인형. 이거를 제일 처음 장소로 가서 꼽으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제일 처음 장소로 가기가 싫어. 아, 분명 뭐 티가 나올 것 같아. 100%잖아 이거는 상황상. 아니 어차피 뭔가 티가 나올 것 같을 때가 더 차라리 나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 이 정도 튀어나오면 하나 더 튀어나올 것 같은데. 자, 마지막. Seriously. Fuck you. 나도 뻑큐다 이놈들아. Oh, she's dead. So sad. 아, 차라리 소리. 지스 브로즈, you're still looking for the crystal? Fine. I'll help you out. Just take the elevator to me. 안 도와줬구만. Mommy might be upset that I'm helping you. 아니, 저런 멘트가 더 무서워. Who are you? 엄마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저거는. 뒤로 돌면 바로 뭔가 있겠지? 아, 문이 열리네요. 아씨,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100% 뭐 튀어나온다. 아까 마네킹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뭐가 나온다고. 어, 아니야, 이거 딱 차단기 누르는 순간 나오겠지? 열쇠 여는 순간? 아니네. 또 가져가야 돼? 아, 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세이브하고. 진짜 나 이 문으로 너무 들어가기 싫어. 아, 여러분, 이게 저 인형이 쳐다보고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내 화면에서 없어지잖아요. 발자국 소리 들리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진짜 사람 돌게 해요. 씨발 소름 돋아. 숙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안 움직여. 내 화면에 보일 때는 안 움직여. 내 화면에 없을 때 못 움직이는 거야. 너무 짜증나. 지나가도 됩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여기 가다가 돌아보잖아요. 멈춰.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거든요, 처음에. 다시 가서 요건 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핵을 없애고 저 인형을 쳐다보면서 좀 등지고 가면은 좀 덜 불안해요. 침실 안에 퓨즈가 있습니다. 숙이고 갈 필요 없어요. 쫄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안 보고 싶대 와서 잡아주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 죽었어요. 여기 딱 입구에 걸려가지고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못 나가요.
이럴 때는 인형을 더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뒤로 돌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쓸 필요 없어요. 나가면 한 마리 더 있겠죠. 빨리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하는 잡혀. 이렇게 숙이고 가면 잡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몰라서 이랬는데. 여기서 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뛰어, 뛰어. 이렇게 뛰어, 뛰어가. 여기 문 열고, 뛰어가. 또 있어. 무시하고 달려줍시다. 진짜 뒤에서 쫓아온다는 그 소름감이 미칠 것 같아. 마지막, 제가 문을 지키고 있죠. 쟤를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저는 좀 쫄아가지고 좀 움직여서 이러면 외통수야.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건 이미 죽은 겁니다. 마지막에서 보시면 문 막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돌아서 제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오 진짜 간발의 차이. 이거는 계속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와 보고만 있어도 소름이 쫙쫙 돋네. 여기는 아직 처음입니다. 그래요. I want this thing work.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도 더 있습니다. Do you know where it is? I've gathered some friends just for you. Entertain them, and maybe I'll tell. What's going on here? Your friends want to play hide and seek. 너무 작아지는 건데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안 무서워요. 여기 이제 은신 플레이로 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는데 좀 짜증나고 귀찮은 건 좀 있지만 무서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 눈길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시기만 하면 돼요. 아까 그것만 엄마 인형만 피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좀 긴장 풀고 릴렉스하게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한테 걸려도 한 방에 죽진 않더라고요. 뭐 체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걸려가면서 해도 됩니다. 내가 쉬운 난이도라서 그런가? 나중에 엄마 인형이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아까 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시면 탈출하는 영상도 나오고 그 마무리로 간단한 보스도 나오면서 보스전을 거치고 요 챕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DLC 구간에서 가장 무서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빌리지 본편에서도 저 인형의 집이 가장 압도적으로 제일 무섭긴 했어요. 귀신의 집, 인형의 집 뭐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와, 봐 인형의 집은 장난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무섭고 아찔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I can't take much more of this.